선수 운영 선보이면서 김기현 선수를 끌어내렸고요. 2세트 경기까지 이대호 선수 이어갑니다. 2세트 경기는 피해 능선에서 펼쳐지거든요. 이 삼성전자 그 안에 플러스 드라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장이에요. 이재동 선수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카드 선택을 할지, 플러스 드라이브를 할지. 아, 송병구가 벌써 나왔네요. 야, 송병구가 이재동 선수를 잡으러 나왔네요. 네. 자기를 치르신 대선조. 네. 이 송병구 선수 이 프로리그 101 시즌에서 이재동 선수 두 번 만나 두 번 다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태균이 나오면 송병구고 이재동이 나오면 송병구라는 겁니다. 대장 킬러 이 송병구 선수가 이재동 선수의 연승을 빠르게 저지를 해주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인원간의 대결에서 봤을 때 우리 팀이 전혀 밀릴 가능성이 없다, 이런 그 생각을 삼성전자 쪽에서는 한 거죠. 예, 양 팀 오래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뭐 4대0이든 4대1이든 이쯤에 끝내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렇죠. 화끈하게 경기 펼치면서 에이스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이 이재동 선수의 연승 이어가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 그 안에 이 후배 선수들이 주눅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 먼저 내보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오늘 경기에서 김재현 선수를 잡아내면 피해 능선에서 송병구 선수 맞닥뜨렸는데, 아니 101 시즌에 송병구 만남지 다 지고 있어요. 예, 뭐 아즈텍과 중원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면서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를 잡았고, 지난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에게 당하면서 이제 팀까지 패배했었던 아픔까지도 오늘 송병구 선수에게 복수만 성공을 한다면은 모두 다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7대3으로 밀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복수의 기회를 잡았으면 김기현 선수까지 무너뜨렸거든요. 송병구만 잡으면 이 올킬은 눈앞으로 오는 거예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My heart, I'm lost and mad without you. So take the missing pieces. 1세트 경기 피해 능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한시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재동 선수 한시고요. 이에 맞서는 삼성전자 송병구 선수 7시에요. 자, 이 송병구 선수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터져나오고 있어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저희 네. 예, 백리건이라 불리는 이 많은 분들. 네. 진짜 보면은 정말 대단한데 열정적이에요. 이 여성 팬들보다 이 남성 팬분들. 어우, 막 진짜 이 남성분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기 쉽지가 않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네. 아, 이 송병구 선수의 출격. 오늘 2세트 경기에서 이재동과 송병구가 만났어요. 7세트가 아니라 2세트 경기입니다. 마지막 대장전 혹은 또 끝까지 가야지 이제 두 선수를 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두 번째 세트에서 만들어진 예. 이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고, 곧 군대 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왼쪽은 네. 논산, 오른쪽으로 의정부. 예. 네. 빨리 갔다 오시는 게 나은 거예요. 자, 이 송병구 선수와 이재동 선수의 싸움. 상대 전적에서는 지금 송병구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이재동 선수가 좀 갚아줘야 될 게 지금 많거든요. 네, 대장이 이렇게 두 번째 세트 상대방의 그 대장을 상대로 이렇게 나온 경우는 지금 이 지점이 승부의 분수령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역시 이제 각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큰 선수들 간의 대결이니까요. 네. 자, 추가 오버로드 나왔고요. 스포링풀 타이밍 네. 지금 보고 있는 송병구 선수예요. 이번 시즌 저구장이 좋습니다. 지금 2패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위너스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오늘 김기현 선수가 지금 잘 싸웠는데 이재동 선수에게 아쉽게 네. 패배를 했거든요. 이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송병구 선수가 무너지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많이 힘들어져요. 예, 이재동 선수가 뭐 최근에 뭐 페이스가 완벽하게 예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험치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기본 승률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신예 위주로 요즘 신을 내던 삼성자 칸의 선수들이 이재동 선수를 맞상대를 했을 때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까 첫 번째 경기처럼 예,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에 대항하는 가장 확실한 카드인 송병구 선수가 두 번째 세트에 바로 나왔죠. 네. 자, 들어가서 견제하고 있는 송병구 선수, 이재동 선수는 추가 처리를 지금 올렸고요. 네. 보면서 맞춰나갈 수가 있어요. 저건 4기까지 추가. 6기까지 나오네요. 자, 도합 6개 저걸링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앞마당 지역에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송병구 선수가 어쨌든 넥서스 먼저 지었기 때문에 저걸링 6마리 정도면 뭐 또 이제 이재동 선수도 충분히 또 그런 플레이 해줄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조금 더 자,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프로브가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자, 딱 완성이 돼가지고 자,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적절하죠. 역시 이제 성병구 선수도 만만치 않게 노련하기 때문에. 네. 자, 3월에 군대 가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자, 가스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여섯 개 뽑아서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만 이 송병구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이 틈만 보이면 견제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찰병 여신 남아있고 재동이 형 저랑 참 많이 닮았네요. 아이고. 예. 자, 엘리트 학생부 스쿨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 김동혁 선수인가요? 자, 이 안쪽에 정찰 들어왔던 이 병정은 지금 잡혔고요. 코 올라갑니다. 히드라 리스크 되는 선택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 네. 야, 예. 위쪽에 12시에다가 해처리를 예. 예, 먼저 피고 나서 펴고 나서 프로브 잡았다 싶으니까 바로 지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송병호 선수가 다시 한번 나가서 뭐 어떻게든 정찰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당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자, 여기에서 바로 그냥 히드라리스크 대는 올린 이재동 선수거든요. 네, 12시 지역 쪽으로 일단 또 한번 네. 프로브를 보내보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 예, 프로브가 한 번 더 나가야 될 만한 시기입니다. 예, 한 번, 예, 프로브가 금방 잡혔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나가서 지금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기지 위치를 눈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송병구 선수의 시선상으로는 12시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프로브가 끊겼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됩니다. 프로브가 한 번 더 한 바퀴를 휙 돌아줘야 돼요. 네. 자, 지금 포즈 돌려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 네. 자, 이제 이재동 선수의 아, 이런 움직임은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요. 네. 자, 젤리오타나 히드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세어가, 히드라 나와요. 커세어가 나온 이후에 어떤 그 히드라를 보는 예, 이런 정찰은 대부분 늦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프로방기가 지금 나가는 상황인데 끊어주기 위해서 입구 쪽에 저글링이 대기하고 있어요. 예, 정찰로 막거나 아니, 정찰로 보고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찰이 안 되면은 감이라도 예, 감에라도 의존을 해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해야 히드라, 되는데 히드라 봤어요 봤어요. 자, 히드라를 여기서 봤어요. 한기 자, 히드라 본 이후에 예, 자, 프로 바로 보내서 지금 채널 네. 짓고 있어요. 찾았죠. 혐의를 예. 찾았죠. 그렇죠. 예. 증거를 지금 봤죠. 원래는 스파이어 올리면은 스파이어를 예, 기본적으로 먼저 올리게 되면은 지금 타이밍에 히드라가 보일 리가 없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히드라를 위쪽에서 먼저 본 순간 그 이후에 이제 캐논으로 대처를 하는 저희 캐논아 쪽으로 상황인데요. 다가드는데요. 자, 사업대 포즈 아래쪽 채널을 시켰습니다. 네. 빨리 네. 온 거거든요. 병력이 아, 지금 예. 프로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막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히드라 발업 때문에 이대로 그냥 쭉쭉 밀려서 경기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논이 지금까지 예.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상황. 히드라 발업은 아직 안 됐어요. 네, 제 프로브 동원해서 제가 지금 밀어는 내고 있습니다만 자, 이 조마 캐논 아직 파괴되고 그 이후에. 추가의 차례 올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예요. 예, 아까 그 히드라를 만약에 한 기를 못 봤으면 그 상태에서 밀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마랑의 프로브는 다 죽었을 겁니다. 예. 네. 이게 또 올인성 플레이가 아니라 히드라 다수로 활용하는 체제가 아니라 해처리를 마구마구 늘리면서 지금은 약간 결과적으로는 페이크성 플레이가 됐거든요. 물론 송병호 선수가 안마당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데미지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지금 확장 쭉쭉 늘려가고 해처리 쭉쭉 늘려가면서 드론 채우는 상황. 야, 이거 그렇죠. 예, 이거는 뭐 김유란 선수가 예전에 정윤종 선수에게 한번 보여줬었던 반올인 같거든요. 결국 히드라로 출발을 해서 상대방에게 캐논을 강요하게 되면은 커세어는 모을지언정 그리고 테크는 뒤쪽에서 올라갈지언정 게이트가 늘어나는 이런 타이밍이 굉장히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안전하게 해처리를 계속 펴가면서 지속적으로 히드라를 모으는 이런 그런 경기 운영입니다. 예. 히드라 한 부대 반에서 두 부대 타이밍 여기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닉 스톰이 나오기 일보 직전에 타이밍을 한번 끊습니다. 저그가 이 빌드는. 네. 자, 이 한 차례 히드라를 몰아친 이후에 선택한 것은 이재훈 선수 확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올인이에요, 반올인. 그러니까 올인도 아니고 운영도 아닌. 그러니까 그 약간 좀 미묘한 이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운영이거든요. 네. 근데 딱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 체제로 선택을 하면은 치고 나갈 타이밍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입구에 오버로드까지 있기 때문에 다크가 좀 활약하기가 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캐논 계속 돌려야 되고 뚫리는데 예, 예. 그리고 이 공격이 뭐 어찌저찌 무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해처리가 몇 개입니까? 네, 아, 그렇죠. 또 나요. 경기 끝났습니다.
제대로 당했네. 네, 김일환 선수가 1차적으로 보여줬었던 운영이죠. 3 해처리, 그러니까 중립 확장 유지 쪽에다가 먼티를 먼저 피고 나서 공격이 들어간 이후에 캐논을 박는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확장 유지 쪽에다가 해처리 피고 그 다음에 입구 쪽에다 해처리 하다 늘리고 레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계속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이 체제를 상대로는 게이트를 올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네. 예, 그러니까 분량이 밀리는 겁니다. 아, 이 송경구 선수, 에이스 송경구 선수의 이재룡 선수의 승리를 막기 위해서 이세룡을 지각했는데, 아, 이런 타이밍에 이 송경구 선수 아직 끊겼어요. 아, 지금 이 삼성전자, 지금 발길 불 떨어졌는데요. 이긴데요. 예, 지금 이깁니다. 김기현과 또 이제 송병구, 프로리그에서 어느 정도 잘해주고 있었던 믿음직한 카드 두 장이 연달아 찢어졌기 때문에, 예. 아, 남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김갈 감독은 지금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아, 이재동 선수는 1경기 때도 이제 아주 뛰어난 전술을 보여주더니, 이번 네. 경기 때는 심전을 통해서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저 이재동 선수, 송경 선수 잡아내면서 화성호전이 2대5로 앞서갑니다. 이재동 선수에 의해서 3경기 전에 에이스가 지금 무너졌어요. 자, 이 세 번째 카드로 어떤 선수를 올려보내게 될지. 태양의 제국에서 이제 3경기가 펼쳐진 상황인데, 이재동 선수 끊어내지 못하면 이 삼성전자는 화성호전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이재동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구성원도 살아났고, 거기에 박준호 선수까지. 아, 뭐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화성호전은요. 예, 뭐 이재동 선수가 김기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약간, 아,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아, 경기상에서의 위기를 한번 벗어낸 이후에 송경우 선수를 피해 능선에서 맞상대를 했을 때는 거의 완벽하게 이겼거든요. 네. 이러면 오늘 이재동 선수에게 올킬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바로 뭐 정카드를 내보내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재동 선수는 송경우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지금 날개를 달았어요. 예, 정찰병력이 가서 이 프로브 한 개를 지금 프로브로 히드라 한 개를 지금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캐논을 지었어요. 야, 이것도 툭 건드리는 정말 그냥 슬쩍 찌르는 플레이인데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정 올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아유, 이런 대처를 하지 않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캐논을 늘리지 않았다면 이후에 몰려드는 히드라에 히드라를 다시 한번 찍어서 들어오는 플레이에 그냥 또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아, 이건 전차를 역시 사전에 잘 차단했기 때문인지 심리전이 제대로 먹혀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식의 운영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그가 올인도 아니고 운영도 아니고 두 마리를 다 지금 그 한 손에 들고 양손에 들고 가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는 체제상으로 봤을 때 히드라를 보면은 캐논을 많이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게 다 뒤로 밀리면서 늦어져요. 네. 그러는 동안에 저그는 자기가 필요한 그 멀티는 지금 타이밍에 가져가고 그다음에 해처리도 늘리고 늦었던 태크도 복구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캐논을 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애매하죠. 캐논을 다수 늘리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게이트가 늘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재동 선수 확장기를 늘리고요. 네. 그리고 드론 찍고. 자, 어느 정도 드론을 확보한 이후에 히드라 생산을 하고. 네. 그러니까 기존과 똑같은 대응으로는 예, 이 체제를 피해능선에서 깨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 결론은. 예. 뭐 리본을 빨리 띄운다거나 혹은 상대방의 본진 안쪽을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그냥 캐논 늘리다가 템플로 나오기 전에 끝나는 이런 양상들이 벌써 두 경기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 3경기까지 이재동 선수가 활용하면서 자, 지금 2대0이 됐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 마을 카드를 태양을 위해서 올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아이, 뭐 전부 유준희 선수님 활용하고 있고 혹은 최명원 선수도 있고 저우 카드로 맞대응을 할지 아니면 다른 카드를 올려보낼지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She's the girl who destroys entire world.